능이산행 실전 5편 능이산행 시기 기상청 확인으로 알아보기. 오늘은 능이버섯 이야기 2편. 능이버섯은 언제 발생할까에서 얘기한 능이버섯 발생 시기 알아보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500명 감사 영상으로 능이산행 및 일상생활에도 유용한 기상청 사이트 활용 방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검색창에 기상청 지난 날씨를 검색하도록 합니다. 그럼 과거 날씨 K-웨더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 클릭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과거 날씨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역 및 연도, 월 등 설정을 하시면 해당 시기의 과거 날씨가 나오게 됩니다. 과거 날씨에는 그날의 최저기온, 최고기온, 강수량, 적설량이 표시되며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기존의 능이가 발생했던 시기 이전 한 달간의 날씨를 확인해 본다면 능이버섯이 언제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이버섯뿐만 아니라 버섯, 나물, 약초, 과실 등의 채취 시기 또한 기상청 지난 날씨를 통하여 확인한다면 적정 시점에 산에 올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장기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기상청을 입력하시면 기상청 날씨놀이가 나옵니다. 그럼 기상청 날씨놀이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좌측 상단에 날씨가 있고 날씨를 클릭하시면 기상특보, 예보, 장기전망, 기상방송이 나옵니다. 여기서 장기전망을 클릭하시면 1개월 전망과 3개월 전망이 나옵니다. 1개월 전망은 매주 단위로 기상을 예측하고 있으며 기온 및 강수량에 대하여 평년 대비 높을 확률, 비슷할 확률, 낮을 확률로 기상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망은 월별로 예측하고 있으며 1개월 전망과 같이 기온과 강수량에 대하여 확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의 1개월 및 3개월 전망을 잘 활용한다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나 날씨에 민감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미리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편에서는 기상청 사이트를 통해 능이버섯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음 편은 산에서 능이자리 찾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